창조경제 시대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무한도전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의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DG 벤처스 이유입니다. 네, 우리 창조경제 투어. 투어 1탄. 예, 1탄. 지역 예. 투어 1탄. 예, 오늘 대전. 대전으로 창조경제 찾았죠. 혁신센터에서. 네. 예. 여기 약간 좀 서울에서 멀게 느껴지시나요? 아, 아니 대전은 좀, 너무 가깝죠. 예.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뜻깊은 날이에요, 대전. 예. 대전 1주년. 예. 출범 SKT 1주년. SKT 대전 창조경제 혁신센터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예. 이제 여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니 이렇게 이유 대표님 팬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 저희가 20명 이렇게 막 30명 네. 정도 되는데 예. 오늘 뭐 여기 그 홀을 가득 채운 네. 수많은 인파가 지금 몰려가지고 예, 함성 소리 좀 한번 들려주시죠.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그 잠깐만요, 좀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네. 버드레터에 버드레터 네, 양선우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네, 네. 예, 양선우 대표님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중한 편지, 설레는 기다림, 버드레터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양선우라고 합니다. 네, 네. 네. 뭐라고요? 뭐 무슨 서비스에 무슨 대해서 조금만 네. 더 좀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그 버드레터가 새 편지잖아요. 네, 새 편지죠. 네, 그래서 새라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모바일 서비스고요. 메신저 서비스인데 뭔가 좀 감성적인 네. 터치가 가능한 메신저 서비스라고 보면 되나요? 메신저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사장님의 이제 우리 발표가 사실 저희 지금 쫄투 하기 전에 있었는데 첫 마디가 메신저는 파괴됐다 이런 걸로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사실은 묻고 싶어요. 네. 약간은 이게 그 만약에 그게 무슨 내가 홍보하기 위한 메시지라면 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메신저가 들어와서 편리성이 더 좋아졌지,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네네. 네. 그게 파괴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의 폐해가 있을 뿐이죠. 네. 네. 그래서 너무 과장해서 했기 때문에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네, 사장님의 좀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제가 붕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저희 붕괴. 이제 건물이 예를 들면 붕괴 직전에 잔금이가 있잖아요. 균열이 돼 있잖아요. 네. 그 상태를 사실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약점, 페인 포인트를 톡 건드렸을 때 자칫 무너질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소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좀 폐라는 것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근데 그런 저기 금이 간 회사가 시총이 7조, 8조 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 물론 이제 그 기존의 그 예. 굴재 IT 스타 그 기업들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제 개선 방향을 만들고 이제 그 대책을 만들어서 분명히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 시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예전에 아시겠지만 그 저희 텔레그램 사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때 급속하게 이렇게 한번 그 유저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직도 그 위험 요소는 있다는 차원에서 조금 초반 PT라서 처음 부분에 좀 그 세게 해보려고 한번 네. 집어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아니 사장님 예. 긴장을 풀어야 되는데. 네. 괜찮네요. 제가 원래 예. 자 그러면 사장님 서비스의 장점을 딱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뭐가 장점이죠? 첫 번째는요. 그 원래 이 서비스 제가 처음 그 스토리가요. 그 교수님한테 저 결혼할 때 결혼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네.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존 서비스로는 되게 성의 없다고 판단. 이 될 거라고 네.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좀 그 진정성 있고 가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성이 담긴 대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뭘까라고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그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잘 담을 수 있는 그 서비스가 이제 첫 번째는 저희 서비스와 기존의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의 다른 점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캐릭터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서 그 구조적으로 스팸을 좀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그 고안을 했습니다. 그럼 이 서비스를 제가 수신을 받으려면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수신을 받으려면요. 네.
일단은 그 앱을 다운받아서 깔아놔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앱을 다운받아서 까시면요. 네. 저희가 새 한 마리를 개인 취향에 맞는게끔 해서 한 마리씩을 무료로 분양을 해줘요. 네. 그러면 그 저는 저기 제자가 결혼한다는 소식 받으려고 그러다가 새 분양하고 그럼 더 짜증 날 것 같은데. 아. 어떡하죠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새해를 분양 받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이제 네.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짜증 난다면 네. 거기서 이제 뭐 이탈률이 발생하겠죠. 네, 그러니까 하겠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려면 범용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는 아, 예. 모든 사람이 쓰고 있어야지. 아, 나도 당연히 그걸 쓰게 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사장님께서 네.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아, 그 새 아, 예. 예. 새 분양은 예. 그 초반 다운로드 한 번 했을 예. 때 처음에만 분양을 받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새 가지고 계속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장님, 자, 네. 계속 사실 저희가 새로운 메신저 서비스에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가능성. 문제는 예. 네. 이거를 이전에 쓰는 게 있는데 왜 네. 일로 옮겨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틀림없이 있잖아요. 그럼 아, 네. 아까 우리 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깔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 좋은 것이면 깔겠는데 네. 예, 메신저라는 게 차별화된다 하더라도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본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말이 자꾸 꼬이는데. 예, 아무튼 사장님,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옮겨간 어떻게 서비스를 옮겨갈 거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이 저희한테 우려하고 지적해 주시는 질문들이에요. 근데 저희의 그 전략은요. 이미 지금 그 스마트폰 이용자 한 명당 그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2.1개 이상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신저 서비스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서비스를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순발력 있고 정보력 있는 서비스들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되 소중한 사람한테 정성스러운 메시지는 저희 서비스를 같이 더불어서 사용을 하면은 좀 더 이제 풍요로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인 2 메신저 사용을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 이 서비스가 런칭이 돼서 지금 다운로드 현재 받을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그 16년 1월 출시 목표고요.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서비스. 네. 예. 그 메시지 서비스의 어떤 진화를 보면 네. 처음에는 이제 단순하게 메시지 전달에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휘발성 그런 메시지 거기에 뭔가 감성적인 터치가 가능한 네. 사실은 뭐 시간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간 그런 식으로 진화가 많이 됐는데 네. 실질적으로 뭐 새를 뭐 분양한다든지 뭔가 좀 더 감성에 접근한 그런 메신지 서비스가 없었던 건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꼭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없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저희가 정서랑 감정을 네. 담기가 용이하다 그랬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모바일이라는 디바이스 자체가 입력에 좀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도 보면은 그 캐릭터 스티커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세요. 네. 라인 같은 경우도 일본 내에서 캐릭터 스티커 매출만 1년에 한 3,5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문자보다 캐릭터를 활용하는 게 더 유용하고 효과적이고 재미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조금 유저들한테 그 양상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스티커 그 이미지 한 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새를 가지고 내 감정을 얼마만큼 이 캐릭터 퍼포먼스로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것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 정말 이 편지가 그 기쁜 소식이면은 편지를 읽어보기 전에 그냥 날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얘가 어떤 반가운 소식을 혹은 슬픈 소식을 뭐 이런 그 감성을 캐치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우리 양사님의 서비스는 굉장히 니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메시지를 보낼 때 보낼 것 같지 않거든요. 네, 네, 네 특별한 맞습니다. 일거나 뭔가를 보낼 때라고 특별하거나 뭔가 네. 남다른 거를 생각할 때 이제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장님께서 첫 번째는 이런 사용자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우선 예,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는 주로 이제 그 기념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렌타인 챙기기, 생일 때 특히나 또 이제 그 연애 편지 이런 좀 깊은 얘기들에 최적화가 많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거를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구전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우리가 네. VC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마우스 투 마우스 마케팅으로 사람들이 알아서 내가 굳이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하는 건데요. 좀 그런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올게닉 그로스라고 하죠.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자연적인 어떤 성장이 가능한. 네. 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이거를 혼자서 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누군가의 도와주시는 분이 지금 계신 건가요? 마케팅 측면 말씀하시죠. 이거를 설치하고 그 사용자를 늘리기 위한. 네. 저희가 지금 그 어차피 메신저 서비스고 초기 그 선순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어 타겟으로 할 수 잡고 있는 부분은 20대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가꾸고 치장하고 꾸밀 수 있는 기존의 SNG 게임 유저류들, 그 육성하는 데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그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모바일 게임 서비스 하면서 그 SNG 쪽 관련된 그 마케팅 툴들이나 그 퍼블리셔들과 지금 관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부터 이제 그 초반 유저를 그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좀 회사가 저기 그 인원 수가 다운로드 수가 많아지고 커뮤니케이션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수익 모델은 기존의 메신저 회사들이 해왔던 방식 그대로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아니죠. 그렇게는 저희는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이라서 그 유저풀 모으는 데만 급급하고 BM 모델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그 개인마다 이제 홈을 주거든요. 그러면 홈에 대한 싸이월드 미니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홈 꾸미기, 그다음에 캐릭터 꾸미기, 그다음에 그 편지지 구매, 그다음에 캐릭터 육성하는 것, 뭐 그런 데들의 이제 그 과금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서비스고 인앱에 이제 그 과금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려면 캐릭터도 사실은 좀 더 다양해야 되고요. 네네. 캐릭터가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이게 좀 끌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역량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보여져요. 거기에 어떤 팀 구성이나 이런 데서 준비가 좀 되어 있는 건지 어떤? 저희 이제 모 회사가 이제 캐릭터 회사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것들이 이제 주특기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인화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 새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목표는 이제 모든 유저들이 다 각자 다른 새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이제 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파츠별 조합. 싸이의 노래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혼자 웃으려고 그랬는데 잘못하다 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새가 되어 날아가든지 아니면 새가 되든지. 땀이 나네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썰렁했습니다. 아니면 보통은 제가 썰렁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대표님 싸이의 새가 된다가지고 싸이의 데뷔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질문을 좀 한번 여기 관중 여기 오늘 많이 오셨는데 질문을 한번 현장에서 한번 받아보는 것도 두분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항상 중간에 끊고 가면서 깔때기 타임을 갔거든요. 대전 대전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이크가 꺼졌었네요. 다시 한번 대전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출범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SKT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1기, 2기까지 뽑아서 지금 많은 스타트업을 키우고 있고 이 지역도 창조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그 대전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그 이 저희 프로그램이 뭐죠? 여기 지금 하시는 그 잠깐만요. 드림 벤처 스타. 스타. 드림 벤처 스타. 죄송합니다. 제가 멘토를 하고 있는데 저도 멘토를 하고 있는데요. 드림 벤처 스타는 정말 이 대전 근처에서 창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씩은 해볼 만한 것이다. 왜냐? 너무 감동적이에요. 정말 여기 그 혁신센터에 계신 분들의 뭐 이 그 열정과 그다음에 노력. 그리고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들. 그리고 지원. 정말 뭐 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느끼고요. 아마 나가시면서 나가는 분들의 모든 평이 정말 감동을 느끼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주실 것을 신청해 주시고 한번 노력해 보실 것을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예. 예.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1주년 행사 때 쫄트를 불러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뿐만 예. 아니라 늘 그 저희 프로그램을 후원해주고 계신 예. 마루 180 아산나눔재단 예. 사랑합니다. 예. 여기 우리 정남이 팀장님 예. 정남이 예. 팀장님 이유 매니저님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예. 질문으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현장 네. 질문을 몇 개 받으러 뭐 굉장히 질문이 많았는데 네. 저희가 오늘 세 개만 딱 하는 걸로 하죠. 네, 세 개만 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예, 그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까 발표하실 때 주로 네. 소중한 어떤 편지를 보내실 때 청첩장이라든가 이런 축전을 보낼 때 사용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축전을 보낼 때 새를 한 마리씩밖에 못 보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새가 갔다가 오는 시간을 따지면 네. 청첩장을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텐데 네. 그 시간은 어떻게 극복을 하실 것이며 네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애 편지를 주고받을 때 네. 그 만약에 상대방과 잘못됐을 때 회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네.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네. 청첩장 네. 한 500명한테 보내는데 네. 받는 거 볼 때까지 기다리면 500명 보내다가 그냥 예, 결혼식 다 끝나고 맞습니다. 네. 도달되겠죠. 예. 저희는 일단은 그 일종의 제약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동시 다자 발송은 안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기존에 그렇게 많이 보내실 것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좀 진정성 있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저희 서비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 그다음 질문으로. 예, 아, 네, 그, 바로 그 아, 두 번째 질문 있었는데 연애 편지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현실 세계 물리 법칙에 똑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등기 보내면은 응답이 없으면 반송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새를 보냈는데 10분 이상 응답이 없으면 그 콜백 기능이 그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불러드리면 그 자리에는 이제 왔다 갔다는 흔적만 남게 됩니다. 아 이거 큰일이네요. 저희 집 사람이 쓰면 큰일 나겠는데. 네. 10분 안에 답장 안 쓰면은 네. 네. 바로 회수. 걱정되네요. 예, 약간 예. 무조건 회수는 아니고요. 이제 네.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계속 기다릴 수도 있고 네. 급하게 제가 너무 필요하면 또. 뭐 저는 뭐 와이프가 보내면 바로바로 확인하기 때문에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예,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 가벼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곧 있으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그 첫 버드레터를 누구한테 네. 먼저 보낼 건지 궁금합니다. 어느 분한테 보내실? 사실 그 프로토타입 수준이라서요. 지금 막 보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첫 출시할 때는 글쎄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먼저 아, 결혼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결혼했습니다. 아, 예, 그럼 그렇죠. 와이프한테? 예. 아, 예. 예. 와이프야죠. 또 다른 사람 이름 나올까 봐 깜짝 놀랐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네. 사장님의 지금 질문하신 분의 질문은 이거 네. 그 지금 써보고 계시잖아요. 예, 네, 써보고 했는데 그 지금 여러분 써본데 그 평이 어떤가요? 쓰는 사람들의 솔직한 평을 좀 들으셨어요? 지금은 저희 이제 프로토 단계라서요. 저희 개발자들끼리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능 테스트하는 수준이고요. 이제 그 외부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여성분들한테 그 직접 인스톨은 못해드리고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네. 디자인 쪽은 이제 그 의견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네. 그 아주머니들은 각종 메신저에 그 이모티콘들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네. 이번 명절에도 그랬고 뭐 생일이 다가오면 그렇고 특별한 날에도 특별한 날에 해당하는 이모티콘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네. 이모티콘들과의 차별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예, 본인은 저 아주머니는 아니시고요. 네. 예, 아주머니들을 생각하셔서 지금 네. 질문하셨습니다. 예. 네. 저희 이제 어떠세요? 그 편지지가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내용을 작성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이모티콘 같은 그렇게 같은 기능들이 있고요. 대신 이모티콘이 이제 이미지로 되는 것들도 있지만 문자로 만드는 이모티콘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캐릭터한테 입력을 하면은 캐릭터 이렇게 머리 위에서 이렇게 에너지콘처럼 나오고 그 내용에 맞게끔 이제 캐릭터가 그 액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응, 슛, 응 이렇게 웃는 모습이면은 내가 이제 막 되게 좋아하고요. 유유 하면은 되게 시무룩해 하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과 같이 연동이 돼 있어서 네. 좀 더 다채롭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근데 네. 그 다채롭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네. 그거를 받아들이신 분은 다채롭게 뭐 생각은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해리가 나와서 충성하는 게 더 낫던데요. 아, 별로 반응이 대전엔 유머 코드가 제 유머 코드가 많이 달라요. 아,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서로가 아, 많이 힘듭니다. 자, 네.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그 기존의 그 메신저 서비스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거든요. 뭐 네. 처음에 이제 일이 뭐 이렇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보이는 거 체크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뭐 휘발성 있게 날아가는 그런 메신저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캐릭터들도 처음에는 단순한 캐릭터에서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들어간 캐릭터가 있으면서 다양한 감정 표현이 그 가능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기가 사실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는. 네. 예. 아 저는 홍 대표님 어떻게 우리 양 대표님께 네. 솔직하게 조금 걱정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서 정말 객관적인 자세로 한번 사용자의 반응을 네. 프로토타입으로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네. 린하게. 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해보시고 반응을 봐서 예. 제가 보기에는 출시를 하고 나면 더 어쩌면은 더 시간을 더 끌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상당히 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전에 출시하는 거는 미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제 출시가 목적 아니잖아요. 성공이 네. 목적이지.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회사에 돈이 필요하신가요? 네, 지금 네, 얼마나 출시 전에 5억에서 10억 5억에서 10억 정도. 5억에서 10억. 네. 예. 주로 어디 쪽으로 쓰실 계획이세요? 개발비입니다. 저희는 그 개발. 네, 개발 비용의 뭐 90% 정도가 다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네네. 개발 비용에 대한 개발하고 디자인 이쪽. 그죠, 예. 예. 디자인 포함해서요. 자, 이 대표님 어떻게? 아, 저는 뭐 좀 빨리 프로토타입이라도 MVP 모델이라도 나와서 저기 이렇게 한 뭐 100명 클로즈 베타 테스트처럼 1,000명. 네. 뭐 만 명 정도까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네. 거기서 좀 검증이 돼야지 본격적인 투자 검토가 이루어질 네. 것 같아요. 아. 지금 상황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 저는 제가 판단 못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 대표님하고 똑같은 네. 생각이고요. 네. 예, 저는 뭐 100명이라도 좋으니까 네. 해보시고 네. 그 피드백을 전달을 해주시면 그거가 아마 저희의 투자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저희가 아니죠, 혹시 네. 투자자의 조사예요. 네. 뭐 마지막으로 오늘 저기 그 하시고 싶은 말씀 그 여기 오신 분들이나 네. 우리 쫄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 마지막 멘트 해주시고 예,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쫄투 저 사실 굉장히 광팬이거든요. 거의 네. 한 편도 빼놓지 않고 많이 보면서 네.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뭐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 빨리 서비스 그 준비하면서 예쁜 네. 데이터 출시 전에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